처음에 만났을 때 할머니가 일본어를 조금 공부했었어요. 그 할머니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에서 온 카와베 마나미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지금은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요. 네, 한국에 이모, 이모부, 그리고 할머니, 할아버지, 그리고 사촌 많이 있어요.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대화하고 요즘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.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격리를 했었는데 그때 호텔에서 그 2주간 지내고 있어서 호텔 밖에 음식이나 생활용품 그런 걸 놓고 가서 격리할 때 도와주셨어요. 대화할 때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어요. 그래서 영어 쓰거나 진짜 간단한 일본어를 쓰거나 번역기, 팝빠고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. 한국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뭐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학교 입학할 때도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을 때도 뭐 대화할 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맨날 팝빠고를 들여서 뭐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. 할머니가 격리 중에 편지를 써주셨는데 봐도 제가 한국말 안 돼서 뭐 이해를 못 돼서 그래서 그 사진 찍고 번역하는 거 그걸 쓰고 편지를 읽었었어요. 그때 그리웠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일본에 집은 주택이 많아서 2층까지 있는 집에 거의 있어서 일본 할머니 집에 갔을 때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바닥이 너무 추웠어요. 약간 옛날 거? 옛날 기계가 많이 있어서 그 제가 사용법을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고 진짜 겨울에 양말 안 신고 가면은 진짜 추워서 죽을 뻔했어요. 겨울에는 할머니 집에는 코타츠가 있어서 코타츠에 따뜻하게 다른 거는 스톱이 있었어요. 한국 집에서 놀랐던 거는 냉장고가 두 개 있어서 그 하나는 김치용 그리고 하나는 그냥 세발해서 그 먹는 거. 일본에서는 김치용 냉장고가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. 그리고 바닥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온도 있어서 누워 있을 때 따뜻하니까 겨울에는 너무 편했어요. 저는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. 식사할 때 한국 할머니 집에는 바닥에 앉아서 다 같이 먹는데 일본 할머니 집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. 바닥에 앉아서 먹으니까 허리가 안 아프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의자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소리도 싫고 그래서 저는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더 좋아요. 한국 할머니가 주시는 밥에 흥미가 있어서 먹기 힘들어요.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간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참고 있어요. 할머니는 공간이 신경 쓰는 편이라서 공간이 좋아하는 야채 그리고 음료도 탄산수 그 콜라 그런 걸 마시지 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. 할머니가 밤에 안 배고파라고 하셨는데 낫또랑 그리고 공간이 좋아하는 그 비타민을 줘요. 공간이 좋은 거니까 그냥 좋아요. 할머니가 조금 일본을 알고 있는 편이니까 저한테 진짜 관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일본이라서 그 밤에 늦게 집에 왔을 때 할머니가 항상 여자 고등학생이 왜 밤에 늦게까지 있는 거야? 라고 해서 진짜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오라 라고 맨날 해요. 일본인 할머니랑 한국인 할머니랑 그 차이점은 일본인 할머니는 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. 저한테 관심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인 할머니는 제가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저한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 못하니까 그래서 대화를 못 되잖아요. 그래서 할머니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처음에 만났을 때 할머니가 일본어를 조금 공부했었어요. 그 할머니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었고 저도 한국어랑 그리고 한국을 좀 관심을 가졌어요. 할머니한테 진짜 고마웠어요. 오늘은 한국과 일본인 할머니 댁에서 겪은 이야기를 했는데요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